안녕하세요. 파파목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공사 일정 때문에 출조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영상 업로드 못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강원도 고성 바닥도 해변에서 몸과 마음을 지친 걸 해변온투와 캠핑으로 달래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 새벽에 준비해서 떠났는데요. 자작도 해변 도착해 보니 벌써 오전 11시가 다 되었네요. 부랴부랴 텐트 치고 온천 낚시 세팅해 봅니다. 파파목스는 해변 온투 할 때 꼭 장화를 신습니다. 모래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을 신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이번 해변 온투 낚시는 총 4대를 찍 겁니다. 저 2대, 나누님 2대, 쌍포 4포 운영할 겁니다. 어쨌든 손맛은 봐야 하니까요. 이번 날씨는 아주 끝내줍니다. 늦가을 초겨울 날씨인데도 낮에는 햇볕이 따사로니 좋습니다. 일단은 날씨는 내 만족이고요. 어차피 이번 낚시는 감시 사냥인데 파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낚시한다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은 많습니다. 열심히 세팅해 보고요. 배가 고파서 만우님이 일단 라면을 끊었답니다. 일단 라면으로 인생고를 해결하고요. 다시 세팅하려 합니다. 항상 먹는 라면인데 밖에 나와서 끓여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배도 고프겠지만 일단은 먹는 것도 분위기가 좋으면 맛나는 것 같아요. 일단 얼른 먹고 남은 채비 돕는 후 빨리 온투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자작도 해변인데요. 우측으로 멀리 보이는 백바위처럼 섬처럼 보이죠? 거기가 자작도랍니다. 이번 베이스 캠프는 튜브 캠프로 했고요. 온투 낚시 세팅은 AW 7-530 2대와 5-512대 2대로 총 4포로 운영할 겁니다. 샌드폴은 파파목스 자작으로 만든 샌드폴이고요. 릴은 시마노 에크입니다. 파파목스는 시마노 에크를 예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 없이 잘 사용한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번 추출 때는 천개지렁이와 제부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면서 몇 군데 돌렸는데 개불이 다 떨어져서 없답니다. 오후 3시 넘어서나 도착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청개비 외곽과 차에 있는 연장 고등어로 할 겁니다. 큐브 텐트 안에 파파목스 이번 베이스 캠프 안에서 지낼 공간입니다. 일단은 저녁 때 심심하지 않게 장작불도 준비했고요. 하루 때는 예전에는 큰 거 들고 다녔는데요. 너무 무겁고 해서 미니 하루 때로 쓰고 있고요. 이건 튜브 텐트 앞쪽을 개방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편합니다.
큐브 텐트는 원터치식으로 당겨서 자립형으로 쓰기 때문에 공간은 2m, 2m, 사방 2m고요. 일단은 둘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합니다. 잠은 차에서 잘 거고요. 아모님이 청개비 여러 마리 있겠길 하네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지렁이 못 만져서 이끼 달아줬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지렁이도 잘 달고 징그럽지도 않대요. 많은 발전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예전에는 참 귀찮았거든요. 이끼를 달아줘야지, 이끼를 손질해줘야지. 지금은 혼자서도 척척 달아요.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은 같이 낚시할 만합니다. 혼자서도 다 잘하니까. 마누님이 첫 캐스팅을 합니다. 이때는 참 기분이 묘합니다. 제발 마누님이라도 손맛을 봐야 할 텐데 요즘 들어 꽤 오랫동안 손맛을 보지 못했답니다. 마누님 멋있습니다. 사모님 나이스 샷. 멋져 보여요. 파파목 쓰고 첫 캐스팅 발사합니다. 이때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는데 청지렁이는 이끼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녹아버립니다. 아마도 깨다시와 보고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제 원투대는 낮에라도 염장 고등어로 이끼를 바꿔봅니다.
벌써 노을이 지려 합니다. 시간이 벌써 5시 반이 넘어서 6시가 다 되어갑니다. 근데 입질 한번 못 받았는데 아참 마누님은 보고 할수하셨고요. 저는 아예 입질을 받지 못했는데요. 입질이라고는 잡입질 까다까다 해서 보나마나 보고하고 깨다시가 믿기만 홀라당 홀라당 다 훔쳐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일단 소주 한잔 생각도 나고 이따가 도닥불도 피해야 되니까 장작 좀 해봅니다. 봄에 좋은 홀방울이고요. 일단 솥방울은 시간 날 때 주워다 비닐봉지 종이박스에 담아놓습니다. 솥방울을 태워도 참 이쁘거든요. 잘도 타고요. 일단은 모닥불을 한번 피워봤습니다. 안주는 번데기 올려서 소주 한잔 할 거고요. 이렇게 모닥불 피워가면서 초리때 멍때리기 시작해봅니다. 이 맛에 해변온도 하지 않습니까? 고기는 안 잡혀도 소주 한 잔에 바다 보면서 그냥 즐기는 거죠. 그럭저럭 입질이 안 와도 힐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넘어가니 날씨가 뚝 떨어집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날씨가 쌀쌀할 때는 뜨거운 국물 건더기에 소주 한 잔이 최고죠. 이따가 마누님이 오뎅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레드포 하는 거 안 보여? 마늘님도 밤낚시를 열심히 합니다. 뭔가라도 잡고 싶은 욕심이 많나 봅니다. 일단 마누님이 끓여준 오뎅탕입니다. 그래도 비주얼은 이래도 맛은 끝내줬답니다.
여전히 주위 옆 조상님들도 거의 입지를 뽑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낚시하는 자체로만 즐기려 합니다. 늦은 밤 시간이라 야식으로 순대, 곱창, 전골을 마누님이 끓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마누님이 좋아한 겁니다. 일단 입질도 거의 없고 해서 소주 한 잔 또 먹습니다. 소주 먹으러 온 건지 본트 낚시하러 오는 건지 일단은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이런 맛이라도 느껴야지 힐링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즐겨보려 합니다. 역시나 이번 추천 때도 하파목선은 깡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일찍 못 받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낚시를 끝내려 합니다.